안녕하십니까. 제주 9시 뉴스입니다. 문화예술 공연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제주는 문화예술의 불모지라 불렸는데요. 시민들이 직접 공연을 준비해 무대를 장식하는 축제가 도내에서 처음으로 선을 보여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. 허지영 기자가 그 준비 현장에 다녀왔습니다. 꽃으로 장식한 여성들이 우아한 춤사위를 선보입니다. 바람과 파도처럼 자연을 몸짓으로 표현한 하와이의 훌라춤입니다. 음악에 몰입한 채 동작을 이어가는 이들은 훌라춤이 조화 모인 동아리 회원들입니다. 수업이 끝나게 되니까 너무 아쉬운 마음에 그럼 동아리 해서 자발적으로 한번 우리가 운영해보자고 해서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. 무대를 꽉 채운 또 다른 동아리 회원들. 동작을 맞춰보는 시간부터 입가에 웃음이 떠나질 않습니다. 3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회원들과 무대에 섰다는 사실 그 자체가 기쁨입니다. 주민들이 웬만해서는 설 수 없잖아요. 이런 무대에 선다는 게 진짜 이렇게 날아간다고 해야 되나? 너무너무 좋아요. 문화예술 동아리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연을 펼치는 첫 번째 생활문화축제가 열렸습니다. 다양한 공연을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제주에서 시민들이 직접 축제를 만들자는 취지로 문화예술 강습과 공간을 제공했던 제주시 생활문화센터 세 곳이 일기투합했습니다. 참가 신청을 했던 동아리만 60여 개. 이 가운데 심사를 거쳐 21개 동아리 시민 300여 명이 무대를 꾸몄습니다. 배우기만 했지 본인들이 배웠던 거를 표현하거나 다른 데 가서 전시하거나 다음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공간을 더 만들어 나가겠습니다. 시민들이 직접 만드는 문화예술 축제는 내년에 규모를 더 키워 진행될 예정입니다. KBS 뉴스 허지영입니다.